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올챙인데요. 브라질 동물 올챙이.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카핑 카핑맨. 좀 발색이 특이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얘가 성깔이 있어요. 이게 브라질 핑맨하고 비슷해요. 브라질 핑맨도 이러거든요. 화내잖아요. 근데 브라질 핑맨하고 똑같아. 이렇게 화를 내지만 물진 않아요. 브라질 핑맨도 어릴 때 이런 좀 그 이렇게 좀 색깔이 있거든요. 화내잖아. 근데 막상 물진 않아요. 손가락에도 안 물잖아요. 이렇게 귀여워요. 일단 주인공인 올챙이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질 핑맨 올챙이들입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진짜 제가 키워본 올챙이 중에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큰 애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애 하나 잡아도 요만해요. 근데 제일 큰 애 골라볼까요? 누가 제일 클까? 어,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도망갔다. 아이, 도망갔네요. 보면은 큼직큼직한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얘로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다. 자, 덩치 큰 거 보세요. 이제 하찮은 뒷다리에서 나름 제대로 된 뒷다리로 변하고 있어요. 와, 진짜 크다, 그죠? 아, 멋있습니다. 뒷다리 난 것 봐. 색깔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두운 애들하고 밝은 애들하고 이렇게 있고요. 얘들이, 얘가 제일 큰 거 같은데? 어딜 도망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보세요. 와, 얘는 이제 무늬도 나왔네요. 그린으로 다를 것 같고, 무늬가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개구리가 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와, 멋있습니다. 와, 크기 봐요 이거. 와, 이런 올챙이를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핑맨 올챙이는 당연히 알량 농장에서밖에 볼 수는 없고요. 아마 한 2주 정도 후면은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 관리 진짜 잘 되고 있죠. 제가 진심을 다해서 키우고 있어요. 일반적인 핑맨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물 관리를 잘 하진 못했어요, 제가. 얘들은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완전 진심 모드로 키우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핑맨 올챙이들 키울 때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그 중에 더더욱 진심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고요. 먹이도 제일 비싼 실지렁이 위주로 먹이고 있어요. 저 실지렁이가 별거 없어 보여도 소고기보다 비싸요. 물론 뭐 한우 2플러스 이런 거랑 못 비비지만 뭐 저렴한 소고기보다는 저게 더 비싸거든요. 하다 보니까 얘를 키우는데 요만한 수량의 올챙이를 키울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실지렁이 위주로 키우면은. 하지만 뭐 저는 원래 먹잇값에 돈을 안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얘를 많고 이쁘죠. 근데 제가 저번주에도 말했죠. 올챙이를 찍으면 뭐가 문제다? 찍을 게 없어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발색 얘들하고 밝은 발색 얘들이 있는데 어두운 발색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가 좀 어두운 발색이에요. 기존에 키우던 브라질 핑맨이고요. 수컷이에요. 제가 전에 킵개체라고 올려놨더니 어딜 도망가. 울잖아요, 수컷이랑. 브라질 핑맨이 이렇게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되게 멋있어요. 뿔도 크고, 뿔 되게 크죠. 눈도 뚜렷하고. 아, 이쁘다. 들어가 쉬어. 사육장 옮겨줘야겠다. 카팅카 핑맨들은 다 사육장을 옮겨주는데 브라질 핑맨들은 한 타임 늦었네요. 아마 다음 주쯤에 새 사육장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3주 연속 똑같은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 조금 노잼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노잼일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도 아마 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개구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번식된 브라질 핑맨들 한번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얘들은 이제 개구리가 되면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래도 제가 번식한 건데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 핑맨이 너무 비싸게 안 판다 해도 너무 비싸요. 얘들 자체가 워낙에 고가종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저렴하게 10만원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애들 먹이 먹는 거하고 이렇게 싹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실지렁이를 먹이다 보면은 실지렁이는 항상 수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 받는 게 안 나와요. 배고플 때마다 저기 가서 뜯어먹고 있다 보니까 항상 배부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보여요. 뚱뚱한 거 봐. 저렇게 뚱뚱한데 먹이 준다고 먹겠어요? 아까 봤던 개 같은데? 이렇게 뚱뚱한데 뭔가를 먹으려 하겠어요?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먹이 먹는 영상도 보여드리기가 힘들어. 이게 실지렁이가 안 들어가 있었으면 딱 사료 주면은 바로 피라냐처럼 막 달려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찍을 게 없네요. 열량농장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